따따따따따따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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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안녕하세요, 헤어즈입니다. 자, 오늘은 의지의 히어로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00점을 달성을 해서 매 친구를 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엘프를 구출해야 됩니다. 뭐, 일단은 딱히 엘프로 보이진 않는데, 어? 엘프라고 하니까 인정해줘야죠. 이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선 무려 300점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프는 과연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구출해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자, 그리고 캐릭터는 미니타워. 이거 한번 가볼게요. 저 위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귀염귀염한 타워가 같이 저랑 점프를 해줘요. 썰어주고. 공주야, 이래라! 자, 32점. 자, 초반은 굉장히 나쁘네요. 멈추기, 멈추기. 릴렉스. 여러분, 릴렉스. 근데 위에 이거 미니타워 진짜 귀엽다, 뭔가. 어? 뭐야, 미니타워가 뭐 날리는데? 기분 탓인가? 야! 야! 돌 던진다! 아! 너무 귀여워! 나와주시고요. 뚝배기로 깹니다. 뚝배기 임마! 먹어 임마! 일단 100점까지는 무난하게 왔어요. 좋아! 빠빠빠빠! 빠빠빠빠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 3렙 해머 그냥 뚝배기 그대로 깨버리네요? 좋아 좋아 좋아. 비켜마! 샥샥샥샥! 부활하자. 자, 무적일 때 꼬지게 달려주는 겁니다. 이거 앞에서 폭탄이 가로막아가지고 아, 20점밖에 못 왔네. 아, 최소한 30점은 가야 되는데. 일단은 해머가 4레벨짜리예요. 거의 초강력 뚝배기거든요, 이거. 아우, 나와 임마. 근데 진짜 근거리는 엄청 세다. 투척 도끼 날려주고요. 오케이. 자, 그래, 공주야, 이래라, 일. 너도 바깥 해야지. 자, 보스, 떨어져라! 바로 뚝배기로, 오! 아! 아이, 너무 빠르게 들었다. 아, 자, 침착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별이 20개가 쌓였거든요? 탑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탑. 레벨 3으로 진화합니다. 탑 진화! 우후! 탑이 이제 4레벨까지 가면은 이거 에픽 상자 먹을 수 있겠어요? 탑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다이브? 이거 다이브 한번 써봅시다. 얼마나 셀지. 스킬! 야, 이거 스킬 니값하네. 지옥으로 다이브 해버리네. 아, 야, 이런 스킬일 줄이야. 여우? 여우 좋다. 귀여운 여우. 빵! 자, 일단은 이제는 100점까지는 굉장히 쉽게 갑니다. 문제가 한 150점부터가 제 집중력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오케이, 50점. 여기는 진짜, 여기는 무조건 천천히 하면 돼요. 다이브! 다이브 해주. 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엘프야, 조금만 기다려라! 형이 이번에 구해줄게, 진짜. 이제 각성을 한 것 같거든? 역시 갓투창. 무기는 투창만 한 게 없어요. 샤, 샤, 샤. 이게 투창 같은 경우에는 관통이 있어가지고 멀리서 그냥 스나이핑하는 기분이거든요? 알아서 잡아줘요. 무기 좋다, 무기 구성 좋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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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샤, 샤. 자, 100점까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후! 역시! 촉장의 어마무시한 위력.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오! 어이씨, 어이없게 죽을 뻔했네, 또. 아, 투창 3레벨 나와줘야 될 텐데. 수리검 2개? 2렙 수리검도 괜찮습니다. 아! 아! 하유! 야, 이런 실수를! 아, 부활을 너무 빨리 했어. 이거 벌써 부활을 해버리면 이거 별로 안 좋은데요? 아, 일단 달리자. 모르겠다. 일단 달려봐. 오! 자, 저는 이번에 돼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아, 이제 에픽 먹어지는구나. 어, 여러분, 3레벨 되면은 먹을 수 있네요. 에픽 상자. 아, 해머가 3레벨이네요. 아, 이거 근거리라 썩 좋진 않은데, 사실. 아우! 뚝배기 임마! 오케이! 200점 가자!
안 죽고 200점까지 투척용 도끼로 처리해주고요. 하! 밟혔어! 살려주세요! 부활한 김에 달려! 보스 제끼고 개꿀. 223점. 가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으아! 이렇게 써주고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와, 엘프 과연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길래 저를 이렇게 애타게 할까요? 됩니다. 이제 검 필요 없어. 수리검으로 간다. 호호! 아, 너무 밸런스 있는데? 싹. 아유, 진짜 안 좋네. 아, 이거 맵 배치 실화야? 부활했는데도 20점밖에 못 갔어. 근데 원거리 처리를 하려면은 얘네들로 착 처리해주고 집중력 흐트러지지 마. 천천히 천천히. 그래, 왔어. 빵빵빵빵빵빵빵빵. 떨어지시고요. 잘 갔어요. 아, 이제 200점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게 곧 데미지가 세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써야 됩니다. 아오! 역시 투척만 한 게 없다. 안 죽고 200점까지 가면은 가능성 있다. 가능성 보여. 어, 와, 침착했다 방금. 200점까지 왔다. 일단 안 죽고 이제 190점까지 왔습니다. 네, 무기 레벨이 지금 너무 분산돼 있어요. 아예 몰빵이 되는 게 참 좋은데. 봐봐봐. 근접에는 역시 플레이리 최고다. 허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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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오! 어? 이걸 이렇게 살아? 가능성 있다. 이거 진짜 가능성 있다. 거의 다 왔어요. 아이고, 말이 되냐 이거? 하, 몰라. 이거 부활하자. 으아, 달려. 이때 달려야 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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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저 그냥 왕관 써가지고 왔어요. 아니 저 삼키는 놈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공략법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의 나왔다. 제발 40점만! 40점만! 자! 나와! 나와! 침착하게 천천히. 어차피 지금 보스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투창 4레벨.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레벨이 제일 높아요 지금. 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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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엘프야, 너 얼마나 좋은 놈이길래 나 이렇게 개고생 시키는 거지? 아, 랜스 5레벨이냐? 아. 괜찮아, 투창 4레벨이기 때문에 애들 잡기는 굉장히 좋아요. 수리건 필요 없고. 자, 아직 잠깐만, 부활 한 번도 안 했지? 240점! 이거 희망 보인다. 아, 280 정도만 안 죽고 가면은 광고 써가지고 무한대로 그냥 달려가지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랜스 6레벨. 아, 스킬 써. 아, 랜스. 아, 어.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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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 왔다! 아! Oh my god. 몰라! 부활해, 부활해, 부활해! 부활해! 아! 달려! 으!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에픽 사자 필요 없어! 헬프를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야, 이거 빡세다. 이거 갑작스럽게 죽어가지고 굉장히 난감했는데 부활로 간신히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최고 기록도 세워봅시다. 예, 랜스가 6레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써야 돼요. 이 데미지가 이게 세다 보니까.
어짜짜짜짜 따다다. 와 이거 단단한 거 봐, 단단한 거 봐. 허잇. 자 스킬 딱 써주고 스킬 딱 빠바바바바바바바. 360점? 잠깐만 이거 단박에 요정까지 구하는 겁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야야야야. 오. 어쨌든 이제 400점까지 가까이 왔네요. 이렇게 해서 엘프까지 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정이군요. 용사님 구해주세요. 보스도 상당히 세 보이는데요 이거. 자 동료를 이제 드디어 엘프로 바꾸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능력일지. 내가 너 구하려고 개고생했어 임마. 안 좋기만 해봐. 야 잠깐만 이거 동료가 기본적으로 투창 기능이 있네. 야 이거 진짜 그러면은 근거리랑 원거리 조합이 가능하겠네요? 야 좋다 엘프 좋다. 야 이거 고생해서 얻은 보람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의지의 히어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 진짜 300점 솔직히 만만하게 봤는데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다음에 또 요정도 구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400점.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 요정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